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드코스트 인터내셔널 보트쇼에 왔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보트는 The Lagoon 46 Fly. 그러면 이 보트 안에가 어떤지 안에 들어가서 구경해볼까요? 요트 타고 세계 일주 라군 46 플라이브리지 리디우편. 지금 배를 탔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배를 자주 사용하다가 보면은 이 텐더보트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를 들러 오를 수 있는 이 텐더 플랫폼도 되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약간 스위밍 플랫폼처럼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밑으로 쭉 물속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끝까지 들어 올릴 수 있고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 올려서 텐더보트를 양쪽에 주차를 해서 텐더보트가 이 안에 들어가서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일매일 쓰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플랫폼이 넓게 있으면 산소탱크나 이런 거를 이제 장비를 들어 올릴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날씨가 많이 더우면은 이거를 물속에 잠궈 놓고 이제 완전 물속에 풍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물을 적셔가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이곳은 칵핏 장소인데요. 칵핏 장소가 굉장히 넓어요. 이 배는 저희 배랑 사이즈가 비슷한데 가로로 조금 넓거든요. 한 0.5m 정도 넓은데, 지금 이 테이블이 이렇게 열려서 여러 명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의자가 있고, 또 따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이쪽에다도 의자를 놓을 수 있고, 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굉장히 큰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이 크게 있으면 좋은 게, 먼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를 어떻게 갈지 하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에요. 내가 만약에 전기장치가 뭐 번개를 맞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내가 어디 있는지, 엄마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Baby,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timber? It's a nice finish. It's a really big table once it opens up. Easily six or eight. Like we can put two more chairs on that side too.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방처럼 또 바깥에서 요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이렇게 주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도 있고 바로 주방하고 걸리하고 연결이 돼서 뭐 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이렇게 바로 창문을 통해서 음식을 서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바베큐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루스타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가스레인지 올려놓고 이렇게 뭐 라면을 끓인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고요. 뭐 따로 내가 다른 걸 놓고 싶다 하면은 이제 사용 이렇게 선반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넓어서 걸어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넓어요.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마리나에 정박되어 있을 때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그리고 칵핏이 약간 이렇게 탁 트인 느낌이 나요. 여기는 그냥 아웃도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붕 마감도 뭐라고 할까요? 약간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스피커 또 이제 술 마시고 파티하다가 보면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니까 스피커 같은 것도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서 살룬하고 걸리를 구경을 해볼까요? 지금 살룬하고 걸리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안에 또 냉장고가 있어요. 보통 칵핏에는 이렇게 냉장고가 있어서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맥주를 마신다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냉동도 조그맣게 있네요. 그래서 굳이 이제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가 더울 때 음료를 찾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쓰레기통 여기다 버리고 바로 여기서 쓰레기통을 뺄 수 있게 라군 브랜드가 70%가 개인이 사는 거라고 하거든요. 상업용이 아니고 뭐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계 일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레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Okay, we have an access window here to the front of the boat. Nice and easy to hand drinks out of the kitchen. 여기 살룬 장소에 앉아 있는데 소파가 굉장히 넓게 느껴지고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바로 텔레비전도 볼 수 있게 자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지만은 테이블을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뭐 커피 테이블을 쓴다거나 혹은 쿠션을 더 올려서 여기를 뭐 침대로 만든다거나 하는 옵션이 가능하고요. 여기 아까 전에 우리 신랑이 얘기했듯이 창문이 있어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앞으로 던져줄 수도 있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디션이 있거든요. 근데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히터하고 에어컨디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명 같은 것도 부드럽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캡틴스 데스크인데요. 캡틴 데스크도 차로플러러가 아주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 굳이 밖에 나가서 이제 배를 조정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오토파일럿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뭐 지도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건전지를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죽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인테리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좀 비싼 보트라서 그런지 라디오도 있고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야지 여기 이제 뭐 다른 아이패드를 충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충전한다거나 그럴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D자 모양으로 주방이 있는데 이게 모양이 이렇게 D자로 되어 있으면은 배가 움직일 때 이렇게 잡고 다닐 수 있거든요. 배를 구입하실 때 고민을 해볼 점이 하나가 이렇게 너무 오픈되어 있으면은 이게 배가 흔들 때 이렇게 왕창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딱 잡고 다 한 손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대리석 비슷한 느낌인데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이건 약간 오븐처럼 되는 그런 전자레인지 같아요. 위에도 다 수납 공간이고 가스레인지는 저희 집 가스레인지랑 똑같아요. 근데 확실히 새 거라서 반짝반짝합니다. 한 가족이 몇 달씩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배에서 몇 년씩 살아도 문제가 없게 그렇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오븐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오븐하고 똑같은 오븐이에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오븐을 떼고 여기다 서랍장을 넣었거든요. 냉동고. 이제 뭐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거 혹은 얼음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냉동고가 있고요. 냉장고는 저쪽에 따로 있어요. 보시면 냉장고가 저희 집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잠궈는 이렇게 냉장고가 그래서 냉장고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바깥에도 또 있고 뭐 옵션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더 크게 냉장고를 넣을 수도 있어요. 사이즈는 저희 집 보다는 조금 더 커요. 이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7.5m인데 이 배 같은 경우는 8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Wow, there's heaps of room in here. Yeah, it's big. It feels much bigger than our place. The storage. We've got rooms for bookshelves this side as well. 이거는 꼭 북쉘브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거를 이렇게 넣을 수 있고 We don't have to open all the cabinets to see what's inside. It's just right there. So it's easy to. 제 생각에는 이게 배가 저희하고 조금 더 비슷하긴 한데 살짝 더 크고요. 이게 신제품이라서 2024년 모델이라서 그런지 더 정리가 정돈이 더 잘 된 느낌? Ducting for the air conditioning. And another duct up behind the bed as well. Actually both sides of the bed there, so you got plenty of nice cool air to come in on a hot day. Yeah. And I think there's a climate control. 여기만 딱 시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만 시원하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아까처럼 가죽 마감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이제 화장대로 쓸 수도 있고 여기도 약간 거울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거울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브랜드도 있는데 거울을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조명 같은 게 있어서 잘 돼 있어요. 텔레비전도 42인치 텔레비전 굉장히 크게 들어갔고요. Yeah, we got miles of storage in here. All the way through. Toilet.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지금 화장실이 변기하고 조그맣게 세면대가 따로 있어서 부부가 사용할 때 한 명은 샤워를 한다거나 하면은 따로 샤워를 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Don't break it, baby.
저기 여기가 지금 안방 화장실이거든요. I think our shower is pretty big too, but this one feels slightly bigger. On the floor instead of the timber. Normally most boats have got the timber. Or fiberglass, just fiberglass. Yeah, but this one got nice finish and it's not slippery. 어떤 때는 배가 이렇게 히스앤홀스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베이싱이 하나지만은 변기가 따로 이렇게 있어서 약간 프라이버시를 더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납장이에요. 다 수납장이에요. 그리고 잘 마감이 돼 있어서. We have another air conditioning duct in the bathroom too. So if you're in a cold climate, you're going to be nice and warm when you get out of the shower. 그리고 이건 지금 판매용으로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근데 색깔 마감 자체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포근한 느낌 그런 게 나오게 색깔도 굉장히 뉴트럴하게 유러피안 느낌이 나는 그런 인테리어예요. 그러면은 반대쪽에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가 안방 침대인데 이거 지금 사이즈가 좋고 편하고 두 명이서 누워도 예, 충분한 사이즈고요. Easy access because there's a higher step to walk up to get right into the bed. And then once you get off the edge, we're back to got plenty of headroom in the main cabin. 일어날 때 여기가 이렇게 너무 내려와 있으면은 이렇게 일어나다가 머리가 다치는데 높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도 이제 머리를 다치지 않게 그렇게 돼 있어요. 더우면은 에어컨, 이제 추우면은 히터 나오게 돼 있어서. Do you remember the generator size? It was 11? I think it was 11 kVA. Yeah. This is more like a luxury apartment than an actual boat. Yeah. To me, it seems like. 카타마렌이면은 뒤집히면 다시 안 뒤집혀서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양쪽 허에 배가 뒤집어졌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어요. 저희 배도 마찬가지로 계단 밑에 이렇게 탈출구가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손님방이거든요. 손님방인데 이게 배의 뒤쪽에 있는 손님방이에요. 그래서 헐 모양이 이렇게 세모나니까 뒤쪽에 있는 손님방이 조금 더 크거든요. 아까 전에 큰 안방하고 비슷한 사이즈고 구조도 비슷하고 그 히터? 에어컨디셔너? 그리고 벤틸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위에 해치도 있고 지금 이게 카펫가 밑에 있어서 굉장히 발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I really like this carpet, baby. 여기가 지금 손님용 화장실인데 이렇게 샴푸나 아니면 화장품 같은 걸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옆쪽에는 변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VIP 샤워 같아. 샴푸 같은 거 넘어지지 않게 안에 들어가 있고요. 벤틸레이션도 돼 있고 마감도 잘 돼 있어요. 공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샤워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쪽에 방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배 앞쪽에 있는 손님방인데 확실히 배 안쪽이라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세모나 모양이지만은 옆에가 그래서 조금 좁아요.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지만은 배 침대 사이즈는 다른 침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더블 정도 되거나 더블 퀸 정도 되는 사이즈 같고요. 선풍기 있고 환풍할 수 있게 돼 있고 히터 이렇게 빌트인 히터가 저렇게 돼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더워서 에어컨을 달까 생각 중이거든요. 추가로 들어가면은 이게 또 추가 비용이고 또 예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화장실도 똑같은 구조 같아요. 화장실 한번 볼게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반대쪽하고 똑같은 화장실 구조고요. 뭐 크기는 굉장히 편하네요. 성인 남자가 샤워하기도 무난합니다. 이제 샤워를 나눠 쓰지 않고 이쪽 화장실은 저쪽 손님방, 반대쪽 화장실은 또 저쪽 손님방 해가지고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아주 잘 유지가 되게 구조가 빠져 있네요. 지금 플라이브릿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플라이브릿지에 대해서 저희 신랑이 한마디 하고 싶다네요. We've got a massive monitor up here, chart plotter, so we can see where we're going, keep a track of where we've been. Our views is excellent. We can see in every direction from up here. A small window down here, so people downstairs can see that the captain's at his helm. The lounge area is just impeccable up here. There's miles of room up there as well, so you could easily fit probably three or four people up here. They can lay down, have a bit of a rest while they're here. Another option with Lagoon is an in-boom furler, electric furler. It's just another way of operating the mainsail. That's an option. 예,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Yeah, so instead of a normal sail being raised, having to put reefs in at certain heights to cater for the wind, with the electric in-boom furler,
You just push the button and it winds the sail up to wherever you want to stop and that's it. It's nice and simple.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바람을 많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말리는 거는 모양이 세모로 빠지고요. 수동으로 하는 거는 이 메인세일을 약간 위에 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그 바람이 받을 수 있는 면적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갈리는데 내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메인세일이 받는 바람의 면적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하는 메인세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몸이 피곤하고 아 그 빨리 가서 뭐해 하는 사람들은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라군만의 그 트레이드마크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라군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Okay, so this is a center driving point. So the steering wheel for the flybridge helm is in the center of the vessel. So when we're docking, we have actually cameras as an option on this one. So we can look at the monitor and we can see over the side of where we're parking. Or we only really need to stand, take one or two steps and we can see over the edge, which makes parking nice and easy. 저희가 사실은 이 헬름 스테이션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은 옆을 잘 못 보니까는 좀 싫다 이런 생각을 기존에 했었는데 라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다 카메라를 달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섬세함을 보여줬습니다.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쉽게 이렇게 한 걸음씩 가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이게 배가 엄청 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친 헬름 스테이션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카메라에 의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신에 또 장점이 뭐냐면은 뷰가 확실하게 다 중간에 있으니까는 뷰가 좋고요. 서서 보면은 바로 볼 수 있는 내 키하고 이렇게 앵글이 지금 다 보이거든요. 제 키에도. 이거는 사람마다 그냥 선호도가 다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플라이브리지에 올라왔는데 플라이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붕에 하나의 추가적인 공간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선탠을 한다거나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조종석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 지붕이 이렇게 딱딱한 하드커버거든요. Top, we're well protected from the sun. We can also option in some clears to put around if the weather gets nasty as well. 지금 배의 앞쪽에 와 있는데요. 이 앞쪽에도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이렇게 라운지가 있고요. 앵커 사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프린세스 체어도 엄청 크게 있고요. 면적이 커요. 이 배는 약간 저희 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많이 앉아있는 곳이 바로 이 프린세스 체어거든요. 배가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면은 물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배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물을 치기는 하는데 이 배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배의 장점이 약간 서비스랑 메인터넌스가 유지 보수가 쉽다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회사가 상업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개인이 쉽게 구입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Baby,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boat? I think it's easy to see why Lagoon is the most popular boat on the market. Fit and finish is excellent. They've put a lot of thought into the design and it's very durable. That's another reason why they're such a popular boat. Everything's built nice and sturdy. Built to last. It's built to live aboard, isn't it? Yeah, you could stay on here forever. It's incredible to see. 라군 판매 70%는 개인이 구입하는 거고 한 30%가 차터용으로 상업용으로 빌린다거나 렌탈용으로 판매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개인들이 럭셔리하게 배를 사고 싶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약간 니즈에 맞춰서 주문 제작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군을 사고 싶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라군이 없었어요. 사실 이게 쇼티지가 있어서 라군을 구매를 못했는데 새로 나온 라군을 보니까 더 욕심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